1650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1250번 오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미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사진은 좀 많이 젊은데요? 나 그거 그냥 16살 때 사진이에요. 아니, 최근 사진을 내셔야지.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최근 사진 아니고 그냥 증명사진 내라고 그랬지. 지금 면접 어디 오셨는지는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요. 할머니, 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단장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는 진짜. 오미연 씨. 아, 성을 빼고 부르면 더 좋겠네요. 미연 씨. 왜?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 할머니. 오미연 씨. 오미연 씨. 야매주부.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집에 가전 제품은 다 삼성이네요. 혹시 텔레비전? 아, 소니야. 혹시 냉장고는? 대우. 에어컨은? 에어컨 없어. 그럼 선풍기는? 샤이니. 샤오미. 아, 샤오미. 삼성전자는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니, 있지. 마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거 나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그걸 음악 들었었거든.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 아유, 내가 중학교 나오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저기, 할머니. 네? 아니, 대답하시네요. 아, 깜짝이야. 나도 몰래 대답한 거야. 미연 씨 그래야 되는데. 아니, 네. 자, 오미연 씨. 네? 저희가 뽑으려는 분은 글로벌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마켓컬리는 알지. 걔네들 막 새벽 배송한다고 막 선전하대. 마켓컬리. 혹시 영어가 가능하실까요? Hello, I'm a boy. 야매주부. 전화들으라고 지랄이야. 죄송해요. 전화들으라 자꾸 해가지고. 야매주부. 아, 저기 나 그 사진 꼭 돌려줘야 돼. 그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지, 이쁜 사진이잖아. 자, 여기까지 아시죠? 집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나 저기 삼성 있어. 삼성 그 세탁기 안 물어봤잖아. 세탁기가 삼성이거든. 아, 그래? 백조 세탁기. 네? 백조 세탁기. 우리 오선생 부인 아끼는 것 좀 보게.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노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금성이 삼성 된 거 아니야? 금성은 LG거든요. 아니, 나 저기 이력서 그 사진 줘야 된다니까? 네, 네, 갔다 왔어요.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뭐가 어떻게 그냥, 아이고, 어디서 그냥 대기업 무슨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나 진짜 뭐 그냥 울증장 그냥 여러 명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그렇게 인터뷰 앉았더니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맞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 못하셨잖아요.
뭐 물어보는 놈도 뭐 어렵지 않게 물어보더구만. 뭐 마켓컬리나 물어보고 뭐 영어 할 줄 아냐고. 뭐 그런 새끼도 뭐 영어 그게 할 것 같지 않더라고. 어쨌든 허접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 보니까 꼬락서니가 보니까 붙은 것 같지도 않아. 뭐 또 아주 태도가 아주 나이도 어디 처먹은 놈의 새끼가 그냥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분 이상 좋아 보이시던데요? 좋기는 뭐가 좋아. 그놈의 새끼 맨날 지 누나나 놀려 처먹고까지 못된 놈이야 그놈이. 아주 그냥 집안 잘난 척하고. 뭘 못된 처먹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나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거든. 안녕하세요. 1251번 오미연 씨. 오미연 씨 맞습니까? Hello. Nice to meet you. I am Mrs. O. Mrs. O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지금 면접장입니다. 그렇게 불러드릴 수 없고요. 오미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오미연 씨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승무원이라기에는 좀 나이 제한 없잖아요. 승무원 시험에는 저희 항공사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 기장님 퇴직할 연세여서.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자꾸 연세 하는데 여기 지배인 있어요? 지배인 좀 나오라 그래요. 지배인 같은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방장 나오라 그래. 주방장? 아 비행기 안에서 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날르고 하니까 주방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미연 씨,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주시겠습니까? 아, 아유, 조크해 조크. 조크 알아요?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아, 승무원 시험을 보면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나도 불편해요. 제가 워낙에 승무원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내 손님한테 그냥 배를 그냥 탁 이렇게 그냥 가지. 아니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 여기 회장님도 나보다 나이 많던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전화를 하고 난리야. 왜 그러냐? 다가 지금 시험 보러 왔어야. 안 나간 줄 알고 나가 입고 나왔지. 아, 내가 국토로 간다고. 야매주부. 지금 이력서 보니까 5개 국어를 하실 줄 아신다고. 니하오마. Hello. Hi. 미국 부대 옆에 살아가지고 그 보디랭귀지라고요.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Baby and mother. And sister and brother, and grandmother and grandfather. Thank you. Welcome to Korea. Peace in Korea.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께서 퍼스트 클래스 식사를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무슨 학교인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객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담배만 폈다 하면 나와. 그냥 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그냥. 나가서 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승객이 탔어요? 막무가내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쏴버리는 거 이거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저 잠깐만.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방구가 마려워가지고. 야매주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사가 많잖아요. 굳이 대한항공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사모님하고 그 딸들이 그냥 막 해대는데 막 던지고 욕하고 그 나 스타일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풀려나더라고 그거 본 게. 그래서 나도 이유가 같아. 우리 어디 갔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시험 다시 봐야 되겠네. 나가 이거를 이거를 내가 준비해갖고 어메 아이고 잠깐만 어찌했을까요? 이걸 쫙 메고서 시험관 앞에 이렇게 쫙 서야 되는 것인데. 야매주부.